강남구가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미미위 갤러리를 설치합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 연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강남구가 미미위 데이트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수도권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밤 9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 심야 영업이 재개되고 학원과 헬스장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아직 방역의 고삐를 풀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사장의 가설 울타리가 새롭게 바뀝니다.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입힌 미미위 갤러리로 탈바꿈한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진 국민들의 일상에 힐링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거리에서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미미위 갤러리를 조성 중입니다. 관내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변 공사장 울타리에 전년도 아트프라이즈 강남에 참여한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요. 야외 갤러리를 조성해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프로필과 작품 설명 등을 곁들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11일 논현동 공사장 울타리에 미미위 갤러리를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관내 공사장에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수기명부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을 막고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는 구청 방문자가 태블릿 모니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방문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수기 작성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수집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됩니다. 강남구는 향후 출입명부 시스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서비스도 추가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매월 두 차례 구청장과 구민이 1대1로 만나 구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미위 데이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는 이 자리에서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미미위 데이트를 통해 강남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강남구민과 구청장이 1대1 면담을 할 수 있는 미미위 데이트를 마련해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민이 겪는 불편함이나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는 구민으로부터 개포일동 가로수 정비와 논현이동 학골 마세거리 내 주차 단속 완화 등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소관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미미위 데이트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가능하면 즉시 개선하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경우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23일과 24일 양일간 2020 강남구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22일까지 강남구 온택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에서 정해진 날짜에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온택트 리더 강남구가 내달 14일까지 공공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포스트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비대면 공공서비스 정책을 비롯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강남구 온택트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강남구가 관내 소형 음식점 9,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지원을 통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 7천 원, 9개월간 33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내 청음복지관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복지관은 11월 5일까지 16회에 걸쳐 기초 수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음복지관 지역복지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